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혜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윤혜민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좀, 네. 일단은 어떤 이슈인지 체크하고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8월 들어서 외국인이 2조 넘게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세 끝없이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히려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시장 어제도 충격이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대본을 준비할 때 이제 어제 10만 지금 5,500원이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연절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은 지킬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14%. 약간 바이오주처럼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11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 12월 2일 이후 거의 8개월 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이제 하락하고 이제 6거래일째인데 사실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지금 이제 뭐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피크아웃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쵸. 관련된 종목이 죠 마이크론, 뭐 램 리서치, 뭐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그런 영향을 좀 벗어날 수는 없겠죠.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 들어 좀 7월까지는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뭐 고객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CLSA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죠. 지금 네네. 삼성전자와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언더퍼폼, 그러니까 약간 하향 조정 리포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근거는 뭔가요? 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죠. 지금 메모리의 그 메모리의 단가가 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 입장에서 좀 협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가격을 좀 높게 부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모건 스탠리가 또 하향 리포트를 낸 것으로 지금 보이는 뭐 약간의 그런 좀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피크아웃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항상 뭐 매도 리포트 나오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번에도 일단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오늘 뭐 밤이나 이제 내일 시장에 반영될 리포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나왔을 때 지금 대형주의 귀환에서 이제 8월 달에는 좀 대형주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머쓱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네. 오늘은 그래도 기관과 투신 좀 연기금이 좀 들어오면서 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인들은 지금 8월 4일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지금 일주일째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조 이상 좀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주식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메모리 단가 하락하는 부분 좀 그냥 피크아웃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쵸, 계속 발목을 얘기입니다. 잡았던 이슈인데 자꾸 이러한 이유로 주가를 내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후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꼭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외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하지만 네. 코스피, 코스닥 다 신고가를 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외인의 매도세가 거세긴 하지만 일단은 좀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좀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 10조에다가 지금 영업이익이 좀 2조가 넘었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조가 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뭐 클라우드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쪽의 수요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PC랑 어떻게 보면 노트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좀 비정상적으로 수요가 폭발한 거지 사실 메인 수요는 서버입니다,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서버가 얼만큼 급증하느냐, 그에 따라서 얼만큼 지금 메모리가 좀 납품이 되느냐 이건데 뭐 CPU 지금 새로 인텔에 지금 10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DDR5 관련된 부분에서 호환이 좀 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서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좀 너무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4분기에 가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해준다거나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 탄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더 사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고난의 행운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전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인 좀 대안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확인이 돼야겠죠. 그쵸. 확인이 되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메이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나오는 방향 쪽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방법을 하시기 좋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좀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시에 좀 추매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 아니면 정말 모멘텀을 통해서 좀 길게 좀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생각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거의 한 50% 정도 상승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동반해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과거를 떠올려 보면 계속 또 이런 뭐 애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뭐 반도체 피크 이제 다 지났다, 슈퍼사이클 지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또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게 반복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조금 그러면서 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수급적으로도 약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바뀌었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많이 팔고 거기를 거의 다 개인들이 메웠단 말입니다. 네. 그런 수급적인 변화도 시장에 이 종목에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어제 지금 그 CLSA에서 리포트 나왔잖아요. 하향 리포트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 증권 사실 좀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네네네. 거니까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내려갈 때는 원래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법이고 올라갈 때 다시 상향 리포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로직을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물량을 거의 개인이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개인들이 어떤 메이저 수급에서 응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받쳐서 올릴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좀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쉬었다가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정말 밑에서 2년간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모멘텀을 받고 지금 급등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도 물론 이제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뭐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따라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클을 탄다면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지금 내려가는 모습은 사실은 그런 사이클보다는 좀 약간 과매도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에 따라서 사실은 기술적 반등을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여전히 지금 웨이는 던지고 있고 제가 볼 때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또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건 스탠리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그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인은 좀 안 됐는데 어떤 그러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외인들은 좀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인의 수급보다는 결국 기업의 어떤 모멘텀을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내일은 어쨌든 삼성전자 SK이닉스는 좀 주의보가 계속 발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 SK이닉스 자체가 이제 과거 뭐 밀린 2, 3년 전에는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익 낼 수 있는 창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좀 반감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느낌도 들고 그 드라마틱하게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전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 SK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지금 15만에서 18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직 지금 새롭게 나온 리포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대형주가 그래도 20%에서 30%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결국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물론 지금 다른 섹터에서 좀 어느 정도 온기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SK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코스피는 계속 박스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지수를 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주들이 좀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까지 이제 코스피 전체 어떤 매출의 70%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귀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시장은 좀 상당히 이상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길게 투자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뭐 추매를 하셔서 어느 정도 평단가에 좀 나오시는 어떤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SK하이닉스 뭐 이야기가 반도체 이야기 워낙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걸 좀 체크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추이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추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닥을 잡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하락폭은 약간 줄었습니다. 3.3%대까지 하락세가 약간 줄어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자세하게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